어? 요루야, 여긴... 언제까지 헌옷만 입을 순 없잖아. 내가 열심히 용돈 모은 걸로 옷 하나 사줄게. 들어가자. 지우야, 다 입었어? 어, 다 입었어. 와, 이제 찍 인물이 사네.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잘생겼다니까. 근데 이제. 나도 돈 있는데. 아이, 내, 이거는 내 선물이야. 괜찮아. 알았지? 고마워, 요루야.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옷만 입을게. 이, 그럼 안 돼. 냄새 날 거야. 어, 내가 딴 옷도 나중에 사줄게. 일단 계산하고 나갈까? 이리 와. 그래. 와, 완전 귀엽다. 이 팔찌 말이야? 어, 완전 귀엽다. 내 스타일이야. 어, 아, 신경 쓰지 마. 난 다른 팔찌도 많거든. 어, 얼른 계산이나 하자. 이거 얼마예요? 네, 계산 도와드릴게요. 3만원입니다. 아, 네, 여기요. 아, 됐다. 계산 끝났어. 나가자. 어어, 알았어. 먼저 나가 있어. 어, 그래, 알았어. 이거 하나 살게요. 아, 네. 아, 뭐하길래 이렇게 늦게 나왔어? 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뭐 아무렴 어때? 이제 집에 가자. 옷 제대로 된 거 걸치니까 좀 사람답고 잘생기고 그렇네? 하! 안 되겠다. 자, 치즈? 치즈? 방금 사진 찍은 거야. 나중에 보내줄게. 우리 커플 첫 사진이다, 그치? 그러게. 처음이야,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존재의 남자친구는 바로바로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사진을 찍어둬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멋있나? 그럼 완전 멋있지. 누구 남친인데. 바로 요루루 남자친구잖아? 어? 뭐해, 굳이요? 뭐지? 이 느낌은? 설마... 뭐해!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 밤에 공포로. 안 그러면 모르고 따지랄걸. 굳이요, 안 오고 뭐해. 오지마! 뭐? 오지 말라고! 응? 왜 그래, 지호야? 이제부터 우린 모르는 사이야. 뭐? 굳이요! 아, 요루루 왔니? 어? 뭐야? 지호랑 마지막으로 인사해. 마지막으로? 요루야. 지호야, 이게 무슨 말이야? 마지막이라니. 미안. 나 이제 여길 떠나. 뭐? 글쎄, 지호가 자기도 모르는 사촌이 있었대잖니. 그래서 그 집으로 지금 가기로 했어. 멀리 간다고 하니까 요루루 너도 이제 다시 못 만날 테니 인사해. 거짓말.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 뭐가 마지막이야.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조심히 가렴. 네. 진짜 가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게 어딨어? 갑자기 진짜? 뭐야? 이거 내가 아까 봤던 팔찌잖아. 설마 지호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그래,
갑자기 떠난다는 게 이상해. 이런 선물까지 준비했는 걸.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따라가봐야겠어. 엄마 지호는요? 어? 너 지금 울었니? 지호요, 지호 어딨어요? 지호 방금 나갔어. 뭐지? 여보, 오늘 저녁 먼저 먹어요. 나 잠깐 어디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뭔가 이상한데? 요루야, 미안해. 널 안전하게 지켜주려면 내가 떠나야 해. 우리 귀여운 새끼 구미호가 여기 있었구만. 아이, 그럼 우리 구미호 맛 좀 볼까? 더러운 사냥꾼 녀석. 너도 나와 같은 괴물이면서 왜 우릴 잡아먹는 거야? 오호, 같은 괴물이라니. 나는 사냥꾼, 너는 귀여운 먹잇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우린 급시 다르다고. 자, 긴 말할 거 없고, 다리? 아니면 꼬리? 아니면 귀? 어디 부위부터 뜯어줄까? 어? 내가 그냥 당해줄 것 같아? 아니, 이럴 수가. 새끼 구미호가 손은 빔다에 아무런 타격도 없다고. 넌 아직 어리니깐 말이야. 어? 이젠 어떡하지? 어? 어디를 보는 거지? 이 비명 소리는 요루루! 인기척이 나서 뭔가 했더니 맛없는 인간이었구만. 그럼 계속 우리 귀여운 아기 구미호의 재롱 좀 볼까? 지호야. 요루야. 그럼 이제 우리 귀여운 새끼 구미호를 한번 먹어볼까?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절대로! 요루야, 죽으면 안 돼. 지호야, 나 죽을 건가 봐. 바보야, 그럴 리가 없잖아. 넌 꼭 살아야 해. 그래, 내가 널 살릴 거야. 그래도 다행이야. 네가 무사해서. 요루야, 요루야, 정신 차려. 요루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요루야! 요루야? 사냥꾼이 요루를. 안 돼, 요루야! 죽으면 안 돼, 요루야! 정신 좀 차려봐! 제가 살릴게요. 뭐? 제 혼을 요루루한테 줄 거예요. 그럼 요루루는 살 수 있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그럼 너는? 요루루만 살릴 수 있다면 괜찮아요. 무엇보다 모든 건 제 탓이니까요. 요루야,
사랑했어. 지호야! 지호야! 요루야, 일어났구나! 요루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이, 내 동생! 엄마! 아빠? 머리야,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지호를 따라갔다가 괴물한테 총에 맞고 그 다음에 쓰러진 것 같은데? 그리고 지호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밖에 나가 있을게. 요루야,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지? 지호는요? 요루야, 엄마 말 잘 들어? 구미호는 몸 안에서 구슬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단다. 그런데요? 그리고 구미호들은 그 구슬에 여러 가지 혼을 담을 수 있어. 힘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 또한 담을 수 있단다. 생명? 그래, 그리고 그 생명이 담긴 구슬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면 그 사람은 살아나고, 구미호는 점점 죽는단다. 설마... 지호가 널 대신해서... 지금 지호 어딨어요? 요루야, 일단 지금 깼잖아. 어딨냐고요! 대체 왜 그랬어? 왜 날 살렸어? 요루야, 다행이다. 이제 괜찮을 거야. 다 들었어. 정말로? 진짜 죽는 거야?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난 다 괜찮아. 바보야! 네가 죽으면 어떡해! 처음이었어. 지호야! 책상 밑 서랍을 찾아봐. 거기에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적혀있어. 지호야! 지호야! 사랑해. 잘 지내. 나도. 요루야, 난 널 만나서 모든 걸 처음 해봤어. 나는 널 만나서 처음으로 선물이라는 걸 받아봤고, 처음으로 위로도 받아보고,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해봤어. 난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죽어서도 잊지 못할 거야. 넌 나에게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사랑해. 그리고 잘 지내. 다 됐다. 요루야, 인사할 거지? 네.
엄마는 먼저 내려갈게.